네. 이번 시간에는 191조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 관리 회계, 원가 회계죠. 자, 앞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에서는 첫째, 우리 재공품 계정이죠. 요 계정하고, 그죠? 제품 계정. 요두 가지, 그죠? 두 개. 그러면은, 이 제공품에는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여기에 제조 원가죠. 하기 같다. 그죠? 이렇게. 그럼 제품에는 여기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죠. 이렇게. 그죠? 요거 제조 원가.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하죠. 그죠? 이렇게. 아셨죠? 여기서 이제 원가 회계에서는 문제 유형이 크게 첫째 갈라넣기입니다. 그죠? 갈라넣기. 이 T 계정 가지고 갈라넣기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배부. 그죠? 그리고 차이 분석. 예정과 실제의 차이 분석이고, 그리고 부문비, 그죠? 배부하는 거죠. 배부해서 대체하는데, 바로 계단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거 구하는 거죠.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건데, 이 기말이 무슨 법? 그렇죠. 평균법과 선입 수주법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죠. 기타에 보면은 이제 결합원가. 결합원가와 고저전법, 원가의 추정이 있죠. 그죠? 그 고저전법 이런 거. 다음 달에 얼마 예상할 수 있는, 예상되는 거. 예. 뭐, 요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한네 문제 나옵니다. 평균. 그럼 요 크게 네 파트니까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9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재료 소비액 물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기초에다가 매입에서 환출물을 빼야 됩니다. 그죠? 빼고, 기말, 제로 빼고 나면은 소백 나오겠죠? 예, 뒤로 가세요. 예, 그거 보세요. 192쪽에 재료비 계산, 노후비 계산, 경비 계산인데, 요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거 보시면은, 당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액, 전월 성급액, 당월 성급액 보이죠? 그죠? 이달 거는 더하고, 다음 달 거, 또는 지난달 거는 빼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급액에다가, 당월 미지급은 당월 거니까 더하고, 전월 미지급은 지난달 거니까 빼고, 전월 성급이라는 거는, 지난달에 먼저 준 거는 이달 거잖아, 그죠? 더하고, 당월에 성급, 이달에 먼저 준 거는 다음 달 거죠? 빼고, 아셨죠? 그 아래 보시면은, 원가와 비용이 있습니다. 중성비용, 목적비용, 기초원가, 부용료 읽어보시면 되겠고, 193쪽에 보시면은, 특히 거기 보시면은, 원가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을 한 개, 두 개, 세개 하더라도 금액이 항상 일정한 거는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변한 게 뭐죠? 변동비죠. 거기에는 비례비와 체감비와 체증비가 있다. 그죠? 준변동비도 있고, 또 준고정비도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준변동비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올라가는 거죠. 그죠? 준변동비. 그러니 사용을 안 해도 기본 요금이 나오는 게 있죠. 기본 요금에다가 사용요금 나오는 걸 우리가 준변동비라 하고, 그거 보시면은 또 준고정비는 없습니다만은, 준고정비는 뭐냐 하면은 요런 모양이죠. 일정 시점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쭉 갔다가 고정됐다가 우리가 전기요금 있죠. 50kW는 까지는 1kW에 얼마. 100kW부터는 많이 올라가죠. 그죠? 1kW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준고정비. 이런 걸 우리가 준변동비라 하죠. 이 아래 의사결정장 보겠습니다. 지출원가는 뭐돈 나가는 거고, 기입원가는 차선책. 그거 읽어보시기요.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원가는 우리가 관련되는 원가고, 매물원가는 옛날에 사왔던 거, 취득원가나 말하면 제조원가를 말합니다. 회피 가능원가,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고점 그거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건 일단 문제 우리 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자, 뒤로 한번 보세요. 2번.
바로 문제 바로 보세요. 쉬운 문제니까. 제조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기말 넣고 그죠? 졸업비에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 빼면 되죠. 예. 노후비는 직업에다가 단기 미직업에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경비도 마찬가지 직업에다가 단기 미직업 더 해야 됩니다. 플러스. 예. 그래서 T 계정에 넣어버리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음. 이제 포인트 3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3번 문제 보세요. 매출액 얼마냐 물었으면 요거 묻습니다. 그죠? 그럼 제품 계정. 네, 매출 원가. 얼마냐, 그죠? 얼마냐, 그랬죠. 이게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제품 계정에서 기초제품은 6만원입니다. 기말제품은 8만원이죠? 제조원가 얼마냐, 알아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제조원가를 해서 못 구하죠, 그죠? 그럼 어디서? 그렇죠? 제공품 계정. 여기에서 이 제조원가를 구해와야 되겠죠, 그죠? 구해서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재료비, 노후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마 되죠. 대입하겠습니다. 기초제공품은 4만원입니다. 기말제공품은 35,000원이죠. 다음 재료비 보세요. 재료비는 기초 2만원에 매입액 13만원, 15만원에다가 기말 빼고 나면 5만원이죠, 그죠? 13만원, 2만원, 5만원 빼고 10만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 노무비 25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31만원입니다. 경비를 없죠, 그죠? 예, 끝났네? 다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4변 더하고 빼니까 66만 5천 나왔습니다. 그 제조원가는 66만 5천이니까 요거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64만 5천입니다. 그렇죠? 예, 정답. 64만 5천입니다. 예, 여기 이제 표준 문제입니다, 그죠? 포인트 4번. 예, 다음에 넘버 5번의 제조원가를 묻습니다. 그죠? 넘버 5번의 제조원가. 자, 우리가 제조원가를 하는 것은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초에다가 재료비, 노후비, 경비, 간접비 더하고 요거 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통 주어지는 문제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건 이거죠. 그죠? 재노 경간 더한 게 제조원가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재료비, 노후비, 경비 주어졌네. 그죠? 그러면은 이 넘버 5번의 제조원가라는 것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 얼마냐 이 말이겠죠, 그죠? 예.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직접 재료비는 60만원 주어졌고 직접 노무비가 40만원 주어졌고 경비 대신은 뭐가 주어졌죠? 그거 보니까 아 경비도 주어졌네, 그죠? 경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직영비는 없습니다, 그죠? 네. 예. 60만원과 40만원인데 여기 뭐죠? 모두 어디 가죠? 제조 간접비죠, 그죠? 이 금액을 더한 게 얼마고 이런 묻습니다. 제조 원가죠. 요거 구합니다. 자, 이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법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죠? 그럼 일단은 제조 간접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재료비의 간접비가 16만원이고 노후비의 간접비가 40만원이고 경비에서 34만 원, 총 간접비 90만 원이죠. 이 90만 원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죠? 이 제조 간접비인데, 그러면 직접 재료비 기준하라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 얼마죠? 180만 원이죠. 그죠? 요게 직접 재료비가 180만 원입니다. 그럼 넘버 5번의 재료비는 60만 원이죠. 그러면은 180만 원 분의 60만 원. 30만 원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즉, 말해서 우리가 190만원을 나누어 주는데, 이래 해도 되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요 90만원을 배부하는데, 총 재료비가, 총 재료비가 얼마냐? 180만원인데, 넘버 5번의 재료비가 얼마냐? 60만원이다. 이거죠. 그, 요거 대 요걸 나눠라.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어떻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30만원이니까 더하면 얼마죠? 130만원. 요게 배부. 그, 만약 노후비법이다. 그 노후비 기준하면 되죠, 그죠? 노후비 기준에서 배분해 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하면은 직접 재료비 법, 노후비 기준하면 직접 노후비 법이라 하고, 그죠? 또
제로비와 노비를 합한 거는 원가법이라 하고, 시간은 시간법이라 합니다. 그게 막 1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포인트 5번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 지금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잖아요. 차이 분석 보세요. 5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와 실제배부의 그 차이 얼마고 묻죠. 차이. 자, 보니까 실제 간접비 발생은 25만 주어졌습니다. 예정 간접비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보세요. 그거 보시니까 추정 제조 간접비가 30만 원이고 추정 시간이 1000시간이라면은 시간당 얼마가 되죠? 300원이죠. 그죠? 다시.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이 30만 원이고 추정 시간이 1000시간이라면 시간당 300원 맞죠? 그죠? 300원인데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죠? 800시간이었죠? 그죠? 그럼 얼마? 24만 원입니다. 예정은 24만 원이고 실제가 25만 원이라면 차이가 많이 생겼죠? 예정이 작았다. 무슨 배부? 과소만 원이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키가 나와 있죠. 그죠? 예정 배부에서 예정 배부와 실제에서 예정이 크면은 과대 아래 박서.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를 한다. 그죠? 아래.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하는 방법에서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는 바로 직접 배부하는 겁니다. 직접. 상호 배부법은 바로 상호. 그 말하면 제조 부문 간접비 사이에. 즉 말해서 보조 부문도 상호 간에 배부해 주는 거. 이건 시험에 그 식만 한번 나왔었죠. 계제식 바로 계단식 단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에서 좌로 배부 순서를 정해서 우리 많이 해왔었죠. 그죠? 예. 그리고 아래 포인트 6번. 제로비와 가공비는 모두 제조 진행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때 평균법으로 기말 정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바로 이겁니다. 그죠? 평균법. 이거 선입.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요거는 초가 없죠. 단기 제조비용 곱하기 완말초분의 말이다. 그죠? 선입이죠. 평균법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평균법이니까 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당 곱하기 완말초. 그죠? 완말말. 예. 기초가 얼마죠? 예, 10만원. 단기 제조비용이 20만원입니다. 곱하기 완성 수량이 몇 개죠? 400개죠. 기말 수량은 200개인데 문제를 보면은 제로비와 가공비는 모두 진행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200개 50%니까 100개죠. 100개분의 100개. 5분의 1이잖아. 그죠? 30만 5분의 1은 얼마? 6만 원 되겠네. 그죠? 여기 바로 뭐다? 기말 제공품. 아셨죠? 예. 그 아래 키에 보시면은 기말 제공 평균은 나와 있죠.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후입도 나와 있습니다만 후입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기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317쪽을 보십니다. 예. 317페이지 보세요. 예. 아니죠? 아, 맞습니까? 예, 맞네요. 그죠? 317쪽입니다. 거기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예, 문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17쪽입니다. 1번. 원가 계산의 목적. 바로 4번입니다. 원가 관리의 자료와 판매 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거다. 두 번째. 원가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것. 바로 4번이죠. 일정한 재화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경제 소비.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당 원가라 그랬습니다. 한 개당 원가, 한 개. 우리가, 이걸 자꾸 어떤 분은 혼동하시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 때, 돈이 10원 들어간 게 뭐죠? 고정비죠. 그죠?
10원 들어가고 20원, 30원 이게 들어갑니다. 이걸 비례비라 이랍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되겠습니다. 고정비와 비례비입니다. 예, 그런데 자, 한 개만 그 총 비용이 10원, 10원, 10원 똑같잖아. 그죠? 고정비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10원, 20원, 30원 들어가면 비례비죠. 그죠? 이렇게 비례했잖아. 그죠? 비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당 단가 보세요. 단위당 원가, 단가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단가 보세요. 10원이고 두 개의 10원이면 한 개 얼마? 5원이잖아. 세 개의 10원이면 한 개 3원이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되죠. 그죠? 그럼 비례비에서는 한 개 10원이면 한 개 10원이고 두 개 20원이면 한 개 얼마? 10원이고 세 개 3원이면 한 개 얼마? 10원이죠. 고정비 일정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묻는 말이 이 요거 단가를 묻는지 총금액 이걸 묻는지 그죠? 요걸 우리 구분하셔야 되겠다 하는 걸 아시고 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4번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 바로 이런 강가 상각비라든지 집세 같은 거죠. 그 5번 예, 체감비입니다. 그죠?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5번 6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세요. 감가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쓰는 걸 부가원가를 하죠. 부가원가. 그 부가원가 아닌 거 바로 기부금이죠. 그죠? 이런 걸 중성비용이라 합니다. 비용이지만 원가가 아닌 거. 예, 그래서 예, 내려가시면은 그 10번 같은 거는 막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가 경비를 월할 경비. 월할 경비를 하는 거는 이제 월로 할당되는 금을 말합니다. 감가 상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집세 같은 거 월할 경비를 하고 측정 경비라는 거는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거 전기, 수도, 가스. 발생 경비 하는 거는 간모 손실, 파손비 이런 거. 나머지는 지급 경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원가의 집계 순서는 요소별 그리고 부문별 그리고 제품별 요 순서에 따라서 집계하게 됩니다. 기의 원가의 가장 타득, 그거는 4번입니다. 보세요. 기의 원가란 각 생산자의 대체적인 용도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은 포기한 결과로 생겨될 이익의 희생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A라는 안항과 B안을 선택했을 때 요걸 선택해서 요거는 이렇게 되잖아. 그죠? 만약 이걸 A안을 선택하면 우리가 100원의 수입이 생기고 B는 80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이걸 선택할 겁니다. 그죠? 선택하고 나면 요거는 희생되는 거죠. 희생. 요걸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얻는 거고 이건 잃는 거잖아. 그죠?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시험에 전에 한번 나왔던 거는 약간 아주 그 좀 이래 헷갈리게 나왔어요. 요걸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허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수익을 말하잖아. 그죠? 이걸 선택한 이거 최선책이죠. 요걸 잃게 된 요걸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효益. 요게 바로 뭐다? 기회 원가죠. 예.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13번 직접 재료비에 포함 여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료는 가온비가 아니죠. 제외되고 재종과 당연히 들어갑니다. 기총과 들어가죠. 기총과 바로 재료비 노미 경비니까. 14번 제조 간접비란 어느 것을 말하나 제조 간접비라면 두 가지 이상 물건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소비된 비용을 말합니다. 알겠죠? 4번입니다. 외부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원가 그게 바로 실제 원가잖아. 그죠? 실제 원가 사후 원가 이거 우리가 외부에 보고하는 거는 전부 원가, 실제 원가, 사후 원가 이런 걸 우리는 외부 보고용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322쪽을 보세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원가는 주로 막 계산 문제 나오는데 예. 그 1번에서 그냥 한 말씀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전기의 성급이다 하는 건 이달 거죠. 플러스. 전기 말에 미지고 지난달 거죠. 마이너스. 단기의 지급액은 플러스죠. 이달 거니까 단기의 미지급도 이달 거죠. 플러스. 단기의 선급 다음 달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2번, 3번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 풀 수 있고 4번은 앞부분에 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니까 또 같이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안 풀리는 문제는 뒤에 또 해설해서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5번 시간법입니다. 딱 보니 그죠? 자, 보세요.
총제조 간접비가 주어졌죠. 그죠? 총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하면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지금 문제가 보면은 남바 3번에 얼마를 배부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총 제조 간접비 200만 원인데 이게 남바 3번에 얼마 배부하느냐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기준이 뭐다 그랬습니까? 시간을 하라 그랬죠. 시간. 자, 그러면은 총 시간이 몇 시간이죠? 1000시간이죠. 남바 3번이라는 제품을 잡을 때 몇 시간 들어갔습니까? 400시간 들어갔죠. 이거 비율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이 말이죠. 1000시간 대 400시간은 40%죠. 여기도 40%입니다. 그죠? 그러면 200만에 40%가 얼마? 그렇죠. 80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례. 즉 말해서 요 기준치가 시간이 되면 시간법이고 요 기준치가 제로비가 되면 제로비법이고 농업비가 되면 농업비법이고 제로비와 농업비를 합한 걸 뭐죠?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바로 예정과 실제 차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 예정과 실제 요 차이다. 그죠? 예정이 크면은 과대, 예정이 적으면은 과소라 그랬습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는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주어지니까 85,000 주어졌죠? 예정만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예정 제조 간접비는 10만 원이고 시간은 5,000시간이니까 시간당 얼마? 20원이죠. 이게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죠? 4,500시간이죠. 이게 얼마? 9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예정은 9만 원이고 실제는 8만 5천이니까 5천은 예정이 크다? 크다? 뭐죠? 과대 5천 원이죠. 예정이 크면 과대니까. 예. 다음, 이번에 제조 간접비 예정 소비액은 5만 원이고 실제가 6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정이 적죠? 과소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과소가 만 원이죠. 과소니까 더해야 되죠. 그죠? 과소니까 더합니다. 더하는데 우리가 매출원가에다 더하는 건 무슨 법? 매출원가 가감법. 매출원가와 제품과 정액 배분하는 건 무슨 법? 비례 배분법 또는 뭐 보충률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세요. 비례 배분법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죠? 요 만 원을 가지고 매출원가에도 나눠주고 기말 제공품에도 나누어주고 기말 제품으로 배분하라 이겁니다. 배분하는데 6대 1대 3이니까 경우 요 6천원, 1천원, 3천원 나눠라 이 말이죠. 그죠? 예, 요리 나눠라. 그러면은 매출원가 법에 했을 때 매출원가 한다면은 요걸 매출원가의 법으로 하면은 매출원가에 만원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그, 요렇게 나누어지면 6,000 들어가잖아. 그죠? 요거 비교해 볼게요. 요거 매출한 거는 만 원이고, 6,000이잖아.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이걸 우리가 비례 배분법으로 처리한다면은, 매출원가 가감법에 처리할 때 비하여 그랬죠. 요래 처리한다면, 요래 처리한 것보다 비해서, 요래 처리하면은, 요거 방법보다 매출원가가 어떻게 4,000원 적죠? 매출원가가 적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될까요? 크다? 그렇죠. 매출원가 이익은 크다 해야 되고 4번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익은 크게 나타난다. 그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8번도 보세요. 제조 간접비를 20만원 예정비로 했는데 실제는 23만원이다.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가 3만원 과소죠. 그죠? 과소가 3만원이다. 과소니까 뭐 해야 되죠?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매출원가에다가 한다면은,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는 매출원가에 의하면 얼마? 3원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 요거 우리가 매출원가 계정과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공 배부한다면은, 7대 1대 2입니다. 요 2만 1000원. 3000원. 여기는 6,00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3만원, 이건 21,000원이잖아. 그죠? 매출원가가. 묻는 말 보세요.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처리, 이렇게 한다면, 이 방법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랬습니다. 이라면 이것보다 매출원가가 9,000원 크잖아. 그죠? 매출원가가 9,000원 크다.
매출을 커다란 건 이익은 뭐다? 9천원 뭐다 낸다? 작아진다? 답이죠. 그죠? 이익은 9천원 작아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